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 소개 영상입니다.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은 총 9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총 9개 동으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1153세대고요. 15층에서 33층까지 있고, 2017년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32대이고, 용적률은 199%, 건폐율은 12%이고, 평형은 26평형, 31평형, 35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84제곱미터 A타입이 7억 8천에 30층이 거래가 되었고, B타입은 8억 6천에 31층, 그리고 8억에 13층이 2023년도 3월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C타입은 8억 30층이 역시 3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021년 12월에 11억 9,500이 나갔었고요. 현재 그 2023년 4월 매도 호가는 8억 5천에서 9억 5천입니다. 예,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 아파트 그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되는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여기가 인천지하철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죠. 2번 출구에서 오면 여기가 이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계속 타고 오면 여기가 뭐 한 730m 도보로 한 11분 걸리는 거리에 있군요. 예, 도보로 11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역에 나오면 여기가 이제 홈플러스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오네스타라는 그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송트리, 우리가 트리플 스트리트 송트리가 지금 이렇게 있죠. 송트리가 있고요. 그래서 상업시설이 이렇게 충분히 많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바로 옆에는 공원이 또 이제 공원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공원이 상당히 지금 이게 다 연결됐습니다. 공원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11공구가 조성이 되면 11공구까지 또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공원이 상당히 넓고 넓은 공원 바로 옆에 이렇게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공원 바로 그 공원도 있지만 또 아파트 바로 접하고 있는 인천 송명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면 능어대 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길을 건너면 인천 첨단초등학교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에는 글로벌 캠퍼스 아파트가 있고요. 또 이쪽 반대편에는 송도 에드폴의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길을 건너면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송도 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있어서 이 일대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주변에는 이제 그 이쪽이 이제 송도 바이오죠. 송도 바이오, 여기가 다 이제 송도 바이오와 송도 에피스, 그 삼성 바이오, 송도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또 여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직접 걸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지금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공원하고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원에서 직접 진입을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송도 에드폴에 그쪽 방향에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그 일단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 시설 조경시설이 아주 잘돼 있고 도로도 넓게 돼 있고 지금 좌측은 이제 능어대 종합교가 아니고 이제 송면 초등학교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그 아름다운 색채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런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됐습니다. 봄이 돼서 나무에 이제 그 파릇파릇 잎새도 올라오고 또 이제 꽃도 피고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걷기에 상당히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기분도 상당히 상쾌하고 그런 기분으로 걷고 있고요. 좌측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어린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쪽에 나와서 이제 많이 노는 그런 계절이 왔기 때문에 어린이들 소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인데 지금 식사 시간인가요? 그래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도 많이 뛰어놀고 지금 앞에 이제 그 꽃이 핀게 보이시죠? 산수유, 예, 산수유 꽃이 지금 펴서 봄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산수유 꽃도 폈고요. 지금 나무에는 아직 그뭐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은 잎이 올라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움트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산수유는 지금 여기도 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그 주민들이 나와서 쉴수 있는 그러한 카페, 차를 마시는 티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넓은 또 잔디 광장이 있네요. 요즘 그 아파트들 보면은 이 잔디 광장이 있어가지고 이 잔디 광장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뭐 공놀이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잔디 광장이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벤치가 또 있어서 벤치에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여기는 또 분수대 같습니다. 분수대에다가 이제 조경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메인 광장이고 또 뒤편에는 이제 그 분수대도 있어서 운치를 더해주는 그런 곳 같습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쭉 올려다 봐도 아파트가 또 멋진 아파트고 여기가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주변에 이제 상업시설도 많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와 삼성 에피스 또 셀트리온 뭐 이런 그 회사들이 509에 많지요. 그래서 509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도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의 그 아파트들보다 약간 그 강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나무에 이제 꽃도 조금씩 매화꽃인가요? 피기 시작했고요. 지금 그래서 이 단지를 이제 단지 내부에 있는 그 잔디 광장과 주변에 있는 이런 이제 연결되는 도로들 연결되는 내부 도로죠. 내부 도로. 내부 도로는 이제 평상시에는 차가 안 다니고, 뭐, 이삿짐 차량이라든가, 여기는 이제 그 택배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택배 차량은. 어떤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진입하는 곳도 있고, 또 어느 곳은 택배 차량이 진입이 안 돼서, 경비실에다가 택배를 놓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이제 택배 차량은 현재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는 넓게 돼 있고 모든 차량은 이제 지하로 다 들어가는 거죠. 지하에 주차돼 있다가 지하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전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상에는 지금 현재는 차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 주차장도 있고 또 피트니스 센터, 뭐 골프 연습장 그런 게 이제 지하에 지금 자리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공원도 바로 옆에 있지만 아파트 내부도 쾌적하고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에는 이제 송도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도 또 놀이터가 있네요. 여기도 놀이터가 있고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그 도로가 나오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